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자, 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자, 내일이 설이네요. 그죠? 자, 저는 지금 여기 그 영락공원입니다. 영락공원. 엄마 보러 왔습니다. 예, 엄마 보러 왔는데. 예, 오랜만에 왔어요. 저도. 잘 안 옵니다. 한때는 엄마 때문에 너무 괴롭게 살았는데, 아씨, 또 눈물 날라 해서 좀. 자, 여러분들은 이 그 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뭐 요즘 사람들은 지금 설날이라도 그 제사도 잘 안 모시고 그냥 막 여행들 많이 가시죠. 아마 50대 초반 정도만 돼도 이제는 뭐 그렇게 제사라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 그 이렇게 막 집착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. 60대 중후반 넘었어야 아마 제사 이렇게 따지고. 그 어제 아래도 내가 우리 구독자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, 그 뭐 그 세대 간에 뭐 해야 됩니까? 세대 간에 뭐 이념 차이랍니까? 뭐 정치뿐만 아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야가 세대 간에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그 가족 간에 그 가족이죠. 뭐 사돈 팔촌이라도 뭐 하여튼 뭐 꼭 친형제 같은 일족 아니라도 이 사족 오족 팔족 안에서도 그런 그 이념 차이입니까? 생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정치뿐만 아니고 뭐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생각들 차이로 해갖고 그 단절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가 봐요. 저는 뭐 아예 이제 30대 초반 때부터 뭐 그 부모님 양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. 그것도 이야기하면 또 깁니다.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뭐 남한테 우사스러운 이야기 내가 뭐 말을 하겠습니까? 뭐 개인적으로 만나고 술 한 잔 먹다 보면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방송에서 대놓고 막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. 단지 저는 제 엄마 때문에 뭐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 막 그랬어요. 진짜 제발요,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. 진짜입니다.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진짜 내가 55살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못 벗어나가지고 막 정신병원 다니고 자살 시도하고 그 엄마의 그 어떤 그 내가 죄책감이죠. 그냥 제일 막 죄책감입니다. 그거를 못 벗어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 하면서 좀 많이 벗어난 거예요. 정말 많이 벗어난 거죠. 정신도 좀 많이 돌아온 것 같고 거의 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. 저는 한겨울에 반바지에 난닝구 입고 부산 시내 다 돌아다니고 완전 또라이처럼 살았어요. 물론 지금도 반 또라이지만 자살도 몇 번 시도하고. 근데 그 진짜 꼭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. 진짜 악질 부모 천륜을 저버린 인간도 짐승이거든요. 인간도 짐승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 베리별 게 다 있습니다. 막 인간이라서 다 인간이 아닙니다. 나도 살아보니까 막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그런 아들이 있어요. 그거는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래도 부모가 내를 밥을 미주고 옷을 입히주고 키워줬으면 해야 됩니다. 최소한은 해야 됩니다. 진짜입니다. 정말 부모한테는 뭘 해도 어떻게 하든 해야 됩니다. 절대 부모 죽고 나면요 내리사랑이라 그러지요.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. 그러면 뭐 또 지가 잘 돼갖고 또 자식한테 또 잘하면 되지만 요즘 세대들 보면 조금 막 아닌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? 예?
왜 삽니까? 그냥 사는 거 사는 거 살죠, 그죠? 별 생각 없잖아요. 그냥 사니까 사는 거잖아요. 뭐, 밥때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, 뭐,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. 자, 저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때문에 산다 생각하거든요. 행복이라는 그 달달한 맛을 그뭐 무슨 상황이든 행복감이 한번 이렇게 빠져보면 행복하거든요. 그게 이제 뭐 자기가 그 행복감을 느낄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무엇을 내가 제일 행복하게끔 살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지 뭐 일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냥 돈 버는 거죠. 오로지 돈에 미친 있어 일하고 돈 버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뭐또 낚시에 미치갖고 낚시만 다니면 가정이고 뭐고 막다 팽개치고 낚시만 우리 옛날 어릴 때 친구 아버지는 뭐 설날 한 일주일 전에 설날 제사상에 올릴 고기 잡아올게 해갖고 설날이 뭡니까? 설날 끝나고도 뭐한달 뒤에 오더라는데 그 낚시에 미친 사람은 제사상에 올 고기 잡아올게 생선 잡아올게 하고 일주일 전에 가갖고는 제사 뭐 설날 지나고도 한달 뒤에 오더랍니다. 그 엄마는 막 신경 안 써요. 막 아예 포기하고 살던데 뭐. 그런 사람도 있고 또뭐 마약에 또막그 중독이 되죠. 중독 뭐든지 중독이 되면 일단은 행복은 합니다. 어찌됐든 값에 뭐든지 중독이 돼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중독이 돼야 되겠죠.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번씩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너무들 막이 정치판에 유튜브란 게 나와갖고 온 것만 젊으나 늙으나 막 그냥 이 유튜브에 다 빠져갖고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무신 그 노인들 뭐 하면 아이고 우리가 뭐안 어. 젊은 너거들이 다 알아서 해라. 우리 아마 너거들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할게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요즘 우리보다 더 박산데 유튜브로 뭐다 알고 나름 딱막이그 뭐랍니까 막딱그 자기 아집이죠 아집 말도 안 되는 아집에 딱 구두 가지고는 대하고 뭐고 막. 저도 언제는 보니까 남은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다지 잘났다고 뭐 지 말이 맞다고 그러 하는 판인데 굳이 뭐 싸우고 말고 찢고 뽑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왔다 저 고양이 가죠. 아이고 요즘은 사람들이 성묘도 안 오나 봅니다. 제 어릴 때가 뭐가 십몇 년, 10년 전만 해도 이런 명절 때 이렇게 오면 막 바글바글 위에 올라오는 길에 가요. 사람이 차도 못 다니게 해서 지금은 차도 올라오네.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못 올라오게 다 통행 막았습니다. 그 마을 버스만 다니게 하고. 아, 그렇죠. 요또 오다 보면 요 으사자 이수염 요소라 해가지고 예, 또본 김에 또 내려갑시다. 으사자 이수염. 내려갈게요. 자, 여기 우리 부산 사람입니다. 부산 분인데, 이수연, 일본에서, 일본 사람들 그 살려주고, 우리 또 목숨을 이제 바쳤죠. 그, 일본 사람이 일본 지하철 역에서 떨어졌는데, 그분은 살려주고 본인이, 예, 이렇게. 아버지신가? 누구지? 내가 한문을 모르니까 열사입니까? 경주? 해석 좀 해주세요. 예, 좀 한문 모릅니다. 뭐 한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 배우긴 배웠네. 한문 배웠습니다. 배웠는데 뭐 아는 거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그거밖에 모릅니다. 그러고 내 이름 한문하고. 봐봐, 내가 자기 염락 올리고 찍는 거야. 어쩐지 이러려고 하고.
자, 여기가 그 제 어머니가 계시는 그 낙골당입니다. 낙골당 영낙골. 자, 여기 공원에 왔고 만약에 그 아니면 그 자기가 모르는 그 낙골당 위치를 잘 모르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요 이름하고 치는 데가 있거든요. 그 치면은 그 안내가 딱 나옵니다. 저도 지금 이렇게 방금 안내장을 받았습니다. 자, 여기는 1층이거든요. 1층인데, 자, 이렇게 안에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, 영락공원 낙골당입니다. 자, 1층에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전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, 그거는 이제 2층인가, 시어머니, 이민 가셔가지고 30년 만에, 시어머니, 그, 낙골당을 봤다고 눈 울고, 막, 지금 울고 있다면서, 예, 저한테 또 댓글 주신 분 계시더라고요. 야, 요는 17실. 아, 또 사람들 없네. 요즘은 그렇게, 아,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참, 요즘은 그, 다들 그냥 여행도 가고,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. 예. 뭐, 남 원망할 필요 없고, 자식 믿을 것도 없고, 뭐, 부모 믿을 것도 없고, 어쩌든가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. 자, 요 씨가. 아마 여기 어디 안 계실 것 같은데. 제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겁니다. 예, 어머니 계신데 아는데, 그때 제가 어디를 돌았는가 모르겠는데, 그, 미국에서, 이민 가셨다가 자기 시어머니, 그, 계신데라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, 하신 분이 계셨는데. 자, 여기 보시면은, 여기는 이제 참배실. 간단하게 제사 모실 수 있게끔 해놨는데, 여기 보면은, 이제, 연휴, 설 연휴 기간에만 폐쇄, 잠정 폐쇄합니다. 혹시 또, 여기 모셔놓고, 혹시, 이민 가신 분처럼, 모셔놓고 못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 한번 또 돌아봅니다. 예, 자, 저는 이제 엄마 보고 왔습니다. 엄마 보고 왔고 이제 하던 이야기는 끝을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? 그 뭐 일단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나이가 이제 다 50대, 지금 제 보니까 40대 거의 80% 70% 이상이 40대 이후거든요. 근데 45살 넘어서면 이제 돌연사 들어갑니다. 극소수겠지만 40대 중반 후반부 되면 뭐 가끔 나옵니다. 돌연사. 이유 없이 죽습니다. 그냥 하면서. 근데 50대 되면 잘 나오고,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50살 넘어서면, 준비해서, 이제, 남은 인생 마무리하면서, 그것을 뭐 더 욕심내갖고 뭘 더 해볼라 하고, 자기 좀 젊은 기분도 있을 수도 있고, 몸 관리도 잘해가지고, 젊은 혈기도 있고 막 그래 해도 안 됩니다. 아무래도 순발력 떨어지고. 그러니까 진짜 지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는 느낌 안 들면 이제 살살살살 갈무리 하는 게 좋습니다. 진짜 뭐 어디 뭐 삼성이나 그 정도 되는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은 사는 거 별거 없거든요. 결론은 제가 이제 제 개똥철학입니다. 저는 진짜입니다. 완전 개무식한 놈입니다. 학교 대학물도 안 묻고요. 학교도 얄궂이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술집 에이타임 얄궂이 포장마차 노가다판에 노가다판 딥노도만 쉐리하고 이런 인생 살아 놈인데 이제 제 개똥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
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사는 길이고,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. 아까도 내가 다 올라오면서 이야기, 행복 이야기했지만, 행복은 내가 뭐, 그, 미치는 게 행복입니다. 뭐, 이게, 다시 말씀드리면, 뭐, 돈 버는 일에 미치든, 마약에 미치든, 섹스에 미치든, 뭐, 어디 하나 미치뿌야. 거기서, 이제, 이게 뭐, 엔돌핀입니까? 막, 그런 게, 아드레날린입니까? 막, 그런 게 이제 분비되면서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나쁜 짓 하고 행복감은 그 도둑질 하는 것도 하나의 쾌감입니다. 도둑질도 쾌감이고, 뭐, 다 마약도 그렇고, 모든 게 쾌감으로 인해서 그런 엔돌핀과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뭐, 예, 행복해지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독이에요. 자기 진문서 답하라고 봉사하는 사람도 그 또라이다 아닙니까?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니까요. 봉사에 중독돼가지고. 그 옛날에 안 그랬을까 내가 서울에 그 젓갈장 사는 할매 평생 젓갈 팔아갖고 모은 돈 전부 다 동네 아들한테 그것도 자기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밥은 맨날 도시락 싸가와갖고 젓갈 지가 파는 젓갈하고 밥 먹고 평생을 그래 사는 거예요. 근데 나는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.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. 70 살았나? 눈 밑에 갱 해갖고 막 어디 어휴 참 모르겠습니다. 삶의 가치관이 다 틀리니까 제가 맞다 틀리다 정답은 못 내리지만 그냥 제 생각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 생각은 그런 거는 그거는 내가 볼때 나는 아니다 행복한 거 아니다 이래 봅니다.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그 젓갈 파란 거를 젓갈 가게도 엄청 커요. 종업원도 없고 혼자 사시더라고. 예, 어차피 모든 거는 내 책임이거든요. 이게 돌아가는 인생살이가 가만히 보면 그 내가 전에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주자락에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. 내가 주인공이고 한편에 영화 드라마를 찍는데 내가 주인공이잖아요.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선택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순간입니다. 자, 여기서도 제가 지금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바로 직진으로 갈까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어디로 가면 영상이 더잘 나올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 그 순간순간이 선택의 시간들인데, 내가 어떤 길에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이게 우주의 천지 만물 주인공은 내인데, 이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될지, 끄달리 가야 될지, 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. 기왕이면 내 인생 내가 끌고 가는 게 낫지, 내가 끄달리 가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책임지고. 이런 남편, 저런 마누라, 참. 그죠? 돈도 못 벌고, 무식하고, 멍청한 그런 남편 만난 것도 내복이고, 내가 선택인기고, 만약 어데씨, 어데 밥수이 같이 멍청한 애가 눈치도 없고, 애교도 없고, 맨날 몸이나 아프고,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그냥 막 나가도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살만 띠룩띠룩 찌갖고 막 그런 마누라 고안구도 내가 선택인 기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헤어져야 됩니다. 진짜 농담 아니고 악인을 계속 달고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. 그게 행복이 참 답도 없고 어떻게 내가, 근데 많이 깨져야 돼요. 많이 깨져야 내가, 내 분수를 내가 알게 됩니다. 뭐좀잘 모르면, 아, 난 아직 멀었는가 보다. 이래 생각해서. 나는 더 깨져야 된다. 더 박살나야 된다. 아직 멀어서 그렇습니다.
더 박살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크게 당해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. 그런 걸 느끼면 인간이 되는 거고, 그거 못 느끼면 이제 평생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겁니다. 홍단인지 청단인지 모르고 막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술에 쩔어갖고 그래 살다가 인생 끝장나는 거지요. 또 그런 놈들끼리 또 모입니다, 보면. 꼭 그런 놈들끼리 모입니다. 꼭 그런 놈들끼리 또 모여갖고 저것들끼리 이제 또잘 산다고 또 저것들끼리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저녁마다 만나가 막걸리 퍼마시고 돈 떨어지면 또 일당발이 가고, 일당발이 가고 안 가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예, 그거는 절대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일당발이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정말 신선한 근로, 예, 그건 정말 훌륭한 일인데요. 그냥 삶을 조금 가치 있게 살수 있냐 없냐, 예,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때서 제가 뭐 가치 있게 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. 그래도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살수 있을까라고 가끔 생각은 합니다. 예, 그래서 나름 또 계획 이 사회에 좀 일조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갑니다. 10년 보고 합니다. 저는 10년. 저는 10년 보고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갈 거니까 그냥 이게 2년을 저와 2년 되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. 아, 인연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. 다 그런 게 아니고. 그게 참 골치 아픕니다. 예,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, 아, 참, 이런 사람은 좀 아닌 것다. 그죠?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, 그런, 이런저런 분들에서 좀 그래도 좀 좋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. 어떻게든 만들어서. 좋은 분들과 이 꼴통알배하고 평생 같이 형님 동생 뭐 동생 뭐 누나 아우야 하면서 갈수 있는 예, 그런 인연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. 예,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이거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. 남들은 내를 개역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나도 그런 그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. 저도 판단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일단 19일 날 전국 투어 돕니다. 전국 투어 돌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두서없이 그냥 마칠랍니다. 말빨이 뭐 이게 말도 계속 길면 지금 벌써 시간이 23분입니다. 더 하기는 하겠는데 뭐쉴때 없는 거뭐 계속 질질 끌어봤자 보도 안할 건데. 뭐. 예. 그래도 한 10분은 보겠죠. 23분짜리라도. 거의 다가 3분, 4분, 3분 봐도 많이 본다. 한 1, 2분 보면 안 보거든요. 그러니까 쇼츠 많이 보지. 제발 좀 동영상 좀 봐주이소. 아, 따 진짜. 쇼츠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. 세상에 구독자 10만 명 치고, 저 조회수 1000도 안 나오는 놈은 내밖에 없을 거야. 씨. 조회수 1000이면 1000원입니다. 1000원. 예, 쇼츠는 빵어이고. 예, 자, 마칠게요.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고요. 자,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사랑하고 꼭 부모님. 아까 이야기 죄송한 말씀이지만, 천륜을 부리는 그런 부모 아닌 다음에는, 뇌를 입혀주고, 먹여주고, 재워주고, 용돈 주고, 밥 먹여주신 부모한테는, 어쨌든 간에 잘하셔야 됩니다. 그거를 다 나중에 돌아옵니다. 하늘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,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복이 그게 자식이 보더라도 그걸 따라하는 거고 뭐 하늘이 뭐 개똥 같은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부처님이 도와주고 뭐 하느님 그건 아닙니다.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주위 사람들 잘하면 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. 그 보는 그 나름 아름아름 그 뇌를 도와주는 그 기운이란 게 있어요.
자식이 엄마 내 엄마 아빠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저렇게 잘 모시는 걸 보고 배우는 거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 잘하면 칭찬이 자자자자 하니까 아 그래 가서 그 사람은 아 너무 동네에서 소문이 좋더라 가는 뭐좀 도와주라 뭘 해도 좀 팔아주라 장사를 해도 좀 팔아주라 가시 참 좋다 우리 가서 좀 팔아주자 이렇게 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. 그냥 뭐 누구 말대로 뭐어 절에 가갖고 뭐 시주 뭐돈 내고 절에 교회에서 돈 내고 그래서 그뭐 부처가 뭐 하느님이 저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다고 복 아이고 참 그런 거 없으니까 어쩌던가 그건 복은 지라 말입니다. 내가 복을 짓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다 돌아오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. 그냥 일단은 말이라도 믿고 그래 해야 돼. 자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식사 잘 챙겨 드시고, 저처럼 독고 영감탱구리들 잘 챙겨 드세요. 내가 막, 한번 또 불러 먹고 밥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, 사람들, 이상한 사람들 와갖고, 조금 당분간 좀 꺼려집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잃자, 혼을 키우자. 얍, 바이바이.